자, 얘들아 페이지 136페이지 유닛 31 같이 한번 보도록 합시다. 지금 여기에서 쌤 앞에 있는 리뷰 테스트 그냥 넘어가는 건가요? 얘들아 그냥 넘어가는 게 아니라 그거는 선생님이 그 다음 차수로 좀 미루게 된 거지. 그거 넘어간다 안 푼다라는 게 아니니. 그거 너희가 제대로 쌤 지금 여기서 지금 말하고 있는 요 인강을 제대로 들었는지, 너희가 휴원하는 동안에도 열심히 공부했는지 그거 문제 푸는 거 보면은 나오겠지.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인강도 열심히 듣고, 얘들아 지금 이런 경우에는 다른 친구들이랑 다 똑같은 조건으로 지금 공부하기 힘든 조건이다 보니까 요때 공부하는 게 생각보다 굉장히 크거든. 그렇기 때문에 너희 얘들아 농띠 부리지 말고 제대로 같이 공부를 좀 해보도록 합시다. 자, 같이 한번 볼게. 자, 지금부터 볼 부분은 사실 우리 이제 뭐 초등학교 한 6학년쯤부터 많이 봤고, 그 다음에 중1 때도 꼭 한 번씩은 봤었을 거야. 바로 형식에 대해서 볼 건데, 얘들아 잘 알고 있죠? 형식이라는 것은 우리 총 1형식부터 몇 형식까지게 나뉘게 돼 있다? 바로 5형식까지 나뉘게 된다라고 해서, 그러면 형식이 뭔지부터 같이 얘기를 좀 나눠볼게요. 얘들아 형식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다시 한번 말해보자면, 형식은 문장의 구조를 의미하는 것이 형식이다 라고 됩니다. 자, 그러면 문장의 구조라고 쌤이 방금 말을 했는데, 문장이라는 거에 대해서는 꼭 우리가 이 두 가지는 꼭 존재를 해야지 우리가 문장이라고 말할 수가 있다라고 돼. 이 두 가지가 바로 뭐다? 자, 어떤 행위를 하는 주체인 주어랑, 그 다음에 어떤 행위를 하는 말 그대로 행위, 그 주체가 하는 행위 혹은 동작을 말하는 동사. 이렇게 돼서 우리 문장에서는 주어랑 동사는 꼭 존재해야지만 우리가 그것이 문장이라고 말하고, 그 다음에 형식이라는 것은 문장의 구조를 말하기 때문에 우리가 요 형식 내에서는 무조건 얘네들은 속해 있겠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쌤이 1형식부터 5형식까지 간단하게 설명하기 전에 먼저 주어가 뭔지부터 설명을 좀 할게. 자, 얘들아 주어라는 거는 말 그대로 주어, 그 행동을 하는 주체를 말한다 라고 해서, 자, 맨 앞에 나오는 게 보통 원칙적이죠. 주어는 뭐라고 해석한다 했지 얘들아? 은는 이가 라는 해석으로서 그 행동의 주체가 되는 것이고, 자, 그러면 동사는 어떤 걸까? 동사는 이 주체가 하는 그 행위, 다시 말해서 동작을 뜻하는 걸로써, 동사는 품사에서도 독하죠. 바로 뭐뭐 다라는 그런 해석을 지니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네. 자, 얘네들이 바로 우리가 지금부터 볼 포인트들, 중요한 포인트고요. 자, 그러면 지금 쌤 방금 말했던 것처럼 요 형식에 대해서 먼저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고 가자. 자, 그러면 1형식부터 같이 한번 볼게요. 자, 얘들아 1형식은 제일 쉽습니다. 왜 쉬울까? 바로 주어, 동사 이렇게 생겼네. 자, 그 다음에 이 형식은, 자, 우리 형식이 어떻게 생겼는지는 다 아마 기억이 날 거야. 문제는 그 형식이 어떻게 생겼는데 문장을 딱 보면 그 형식을 구분하는 이게 지금 문제긴 하겠지. 자, 그러면 이 형식 아는 친구들 같이 얘기해 주세요. 자, 주어, 동사, 그 다음에 그냥 보어라고도 속하지만 쌤은 조금 더 풀어서 적을게. 주격 보어. 자, 그 다음에 3형식은 주어, 동사, 오라는 것은 목적어죠. 자, 그 다음에 4형식 같은 경우는 조금 독특한 구조를 가졌다라고 해서, 자, 목적어가 두 개입니다. 어떻게? 간접 목적어 그리고 직접 목적어, 이렇게 목적어가 두 개 오게 된다라고 되겠네. 자, 그 다음에 5형식은 주어, 동사, 그 다음에 목적어가 있다면은 목적어를 설명하는 목적격 보어까지 오게 된다라고 해서, 지금 이건 뭐 뭐라 하는지 하나도 모르겠다 라고 하면은 지금부터 조금 더 인강을 제대로 들어야 되는 거지. 자, 그러면은 쌤이 아까 표현했던 바로, 얘들아 우리 형식이라는 것은 문장의 구조를 말하기 때문에 모든 형식에 무조건 뭐는 존재하게 되죠? 이렇게 주어, 동사는 존재하게 된다라고 되지. 자, 그 다음에 뒤에 나오는 것들의 차이점에 대해서 형식이라는 게 나누어지게 된다라고 되는데,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특히나 조금 더 봐주면 좋을 것 같은 거, 사실 모든 형식이 중요하지만 우리가 좀 했으면 이제 학원 복귀하게 되면 내신 대비 곧 하겠죠. 내신 대비 곧 하는데, 자, 이 중에서 이 형식, 자, 이 형식은 내신에서도 어떤 포인트에서 많이 나오냐면은, 내신에서 특히 이제 우리가 대화 표현,
뭔 말이고 싶지? 곧 알게 될 거니. 대화 표현에서 많이 보는 그런 문법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O형식 있지? 이 O형식 같은 경우에는 내신에서 자주 나오는 그런 문법입니다. 자, 만약에 2학년 때 안 나와요 하면은 어쨌거나 3학년 때 어떤 포인트로 가든지 간에 이 문법을 사용하는 그런 문법의 포인트로 나오게 될 거야. 자, 이렇게 돼서 특히나 2형식, O형식 같은 경우는 좀 더 눈여겨봐주도록 하고,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눈여겨봐주면 좋을 부분이 3형식과 4형식은 보통 묶어서 표현을 하죠. 왜 그렇다? 서로 여기에서 여기까지 전환하는 그런 것들을 많이 봐주기 때문에 얘네 둘이도 묶어서 많이 우리가 공부해주면 좋겠다라고 되겠네. 사실 얘는 얘들아, 우리 이제 중1이 지금부터 내신이 없죠. 중1에 내신이 있었을 그 당시에 이게 중학교 1학년 내신에서 많이 나왔던 부분이었거든. 자, 근데 지금은 얘네들을 당연시 안나라고 생각을 해서 우리가 내신에서 본문에 나오기 때문에 얘는 몰라도 된다가 아니라 얘 같은 경우는 당연히 알고 넘어가고 얘네들을 조금 더 중점적으로 봐줘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해야 돼. 자, 그러면 자 지금부터 우리가 문장의 구조 살펴보기 전에 쌤이 지금부터 제일 중요한 얘기를 할 거거든 얘들아. 자, 어떤 얘기를 할 거냐면은 형식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앞으로 이런 것들을 무조건 적어가면서 같이 한번 볼 건데, 자 그 형식에서 나타내는 주요 포인트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봅시다. 자, 형식에서 주요 포인트, 형식에서는 이거는 무조건 하고 넘어가야 된다라는 거거든. 자, 형식에서 주요 포인트는 자 우리 동사, 형용사, 부사 그리고 문장 전체를 수식하는 그런 품사관계에 있습니다. 바로 뭐? 부사. 자, 부사라는 것은 형부, 동문을 수식한다라고 되는데 요 부사 그리고 in, and, 뭐, on, beside 이런 것들, 얘네들은 뭐라고 말하지? 알다시피 전치사라고 말하면서 전치사의 묶음인 전치사구. 자, 앞으로 우리가 형식에 대해서 볼 때 이 두 가지가 나오면은 어떻게 한다? 무조건 관로를 해서 이렇게 제껴라 라고 말할 수가 있어. 자, 제낀다라는 뜻은 뭐다? 이 문장 구조에서 아무것도 얘네들은 속하지 않는다라는 뜻으로서 얘네는 말 그대로 어떤 것들을 수식하기 위해서 나오는 거지, 얘네들은 무조건 나오면 관로 치고 제끼다 보면은 우리가 이거를 고르는 게 훨씬 쉬워지게 될 겁니다. 자, 다시 한번 더. 부사랑 전치사구는 무조건 나오면 제낀다 라는 거를 무조건 같이 연습하면서 쌤이랑 살펴보게 될 겁니다. 그러면 자, 이 두 가지는 어떤 역할도 하지 않는다. 자, 여기까지 봐서 지금부터 그러면 본격적으로 이런 것들을 같이 한번 살펴보기 위해서 자, 1형식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 자, 1형식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얘들아, 1형식은 쌤 방금 말했던 것처럼 주어, 동사입니다. 쌤 그러면 주어랑 동사밖에 없으니까 굉장히 문장이 짧을 수밖에 없네요. 얘들아, 그렇게 생각해가지고 문제 풀다가는 큰일 난대. 자, 왜 그러냐? 지금부터 쌤이 하나의 예시를 들어볼 테니까 이 예시에 대해서 쌤 계속 말하죠. 이런 것들을 무조건 적어가면서 할 거야. 얘들아, 그렇게 안 적다가는 분명히 실수하게 될 거니까 쌤 저는 잘해요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하나 다 적어야 된대. 자, over the mountain every morning 이 문장 한번 보자. 자, 해가 빛난다 어디 위로? 산 위로 맨날 아침에. 자, 이 문장 같은 경우에는 꽤 깁니다. 그리 짧은 문장은 아닌데, 그러면 이 문장 잠깐만 한번 보면은 자, 지금부터 주어 동사 한번 표시해 보도록 할게. 자, the sun이라는 게 해가, 태양이라고 하는 얘가 주어가 되죠. 그 다음에 빛난다, 뭐뭐다 라고 하는 동사. 그래서 누가 빛나는 거야? 태양이 빛나서 태양이라는 것이 바로 주체가 되고, 태양이 뭐 한다고? 빛난다 라는 요 동작을 하는 게 바로 동사다, 이렇게 됩니다. 자, 주어 동사까지 됐고, over the mountain 같은 경우에는 over이 알다시피 뭐뭐 위에라는 전치사가 되지. 얘가 바로 뭐가 된다? 아, 얘는 바로 전치사구입니다. 쌤이 전치사구는 얘들아 뭐라 했지? 제껴라고 했죠. 자, 말릴게. Every morning, 맨날 아침에 라고 하는 얘도 부사입니다. 부사기 때문에 얘도 뭐 하라고? 제껴. 자, 그러면 제끼는 게 두 가지 포인트나 있고,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는 주어, 동사가 되기 때문에 얘는 몇 형식이다? 얘는 바로
1형식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형식은 짧다라는 그런 생각은 절대로 가지면 안 된다라고 볼 수 있겠네. 자, 그러면 쌤이 문장 하나만 좀 더 적어보도록 할게요. 요 문장을 같이 한번 보자. 자, You guys are in Stella. 요 문장 한번 보자. 자, 너희들이라고 되겠지? Guys라고 하는 거는 너는 너라는 표현도 있지만 you는 너희들이라고 되지. 그렇기 때문에 guys라고 보통 적을 때는 사실 이거는 약간 구어체 말로 우리 이제 원어민들이 많이 사용하는 그런 거긴 한데 너라는 거에서 여러 명을 말하기 위해서 너희들 할 때 guys를 붙여주는 경우가 많거든. 문장 해석해보니까 자 너희들은 스텔라에 있다. 얘들아 이거는 쌤 바램이다. 자 너거나 학원 오기 싫어 죽겠지만 쌤은 빨리 이제 너희들을 좀 만나가지고 좀 너희 좀 공부시키고 좀 괴롭히고 싶다 얘들아. 자 같이 한번 보자. 자 요 문장에서도 주어 동사 한번 파악해보면은 you, 너가, 네가, 너는 이라는 주체죠. 자 미안 요까지 같이 이렇게 해야 되겠네. 그 다음에 are, 있다 라고 합니다. 자 근데 어디에 있다 라고 해? 스텔라 안에 있다 라고 해서 얘는 바로 전치사고죠. 관로에서 제끼게. 1형식입니다. 근데 우리 스텔라의 쌤이 이거 뭐라고 해석했어? 있다 라고 해석해서 너희 이제 초등학교 때 배웠던 포인트인데 자 뭐뭐가 있다 라는 뜻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구문 말고 다른 구문도 사용할 수 있는데 바로 뭘로 바꿀 수 있다? 요 구문은 뭐뭐가 있다 라는 there is 혹은 are로 바꿀 수도 있겠네. 근데 보다시피 우리가 여기 위에서 are 이라는 동사를 사용했으니 그대로 적어볼게요. 그대로 잘 적었냐 라는 걸 보니까 아 guys 라는 복수 형태가 나와서 잘 나왔어. in Stella 이것도 해석해보니까 자 스텔라의 너희들이 있다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자 요 문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부터 주어 동사 어떻게 따지냐 라고 하면은 쌤이 요 문장을 이렇게 바꾼 데는 이유가 있겠지. 같이 한번 보자 얘들아. 자 there 같은 경우에는 알다시피 얘는 원래는 거기에 라는 뜻을 나타내는 얘는 품사가 뭡니까? 바로 부사입니다. 부사. 그래서 there은 뭐 해야 돼? there은 제껴야 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are은 알다시피 비동사이죠. 그 다음에 you guys라는 거는 쌤이 뭐라고 해석했었지? 너희들이, 너희가 혹은 너희들은 이라고 해석해서 얘가 바로 스텔라에 있는 그런 주체야. 아 얘가 바로 주어가 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in Stella 이렇게 관로를 제껴주도록 할게. 얘도 몇 형식이다? 바로 1형식이 돼서 자 쌤이 평소에도 많이 말해주고 싶었는 건데 지금은 우리가 이제 뭐 컨셉 노트, 아 프리뷰 노트 할 때 주어 동사에다가 이제 동그라미 세모 표시 안 하죠. 근데 이거 꼭 얘를 동그라미 치고 얘를 세모 치는 친구들이 너무 많았어. 근데 얘들아 there은 부사기 때문에 주어가 될 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 되겠네. 그래서 얘는 이렇게 there이라는 너희가 나중에 배우게 될 사실 도치구문이라고 볼 수 있거든. there이라는 부사가 갑자기 앞으로 혼자 튕기 나와서 얘네들이 순서가 바뀌게 된 그런 문장입니다. 자 이렇게 돼서 그러면 이 부분을 정리를 한번 해보자 라고 하면 자 there 플러스 be 동사 뭐뭐가 있다 혹은 뭐뭐들이 있다라는 그 포인트는 자 바로 몇 형식이 된다? 1형식이 된다라고 해서 자 1형식까지는 이 정도로 봐주면 되고 지금부터 이제 또 2형식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볼게.